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대여로 꼽혀온 컬리가 상장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업계는 경기 상황이 악화되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고 상장을 철회했다는 설명입니다. 당분간은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 증시로 유턴한 마켓컬리가 순탄히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컬리는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 뒤 5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